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출산과 관련돼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어요. 그 최근에 그 한유총 유치원법 관련돼서 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틀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한유총에서 이 어린이들을 볼모로 이 어린이들을 우리 자라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우리 희망의 씨앗들을 싸그리 뭉개면서 개판을 치더라고요, 한유총이. 그래서 저는 한유총에서 거기 이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들이 정말 교육자인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어요. 뭐 한유총은 한국 뭐 연합회 유치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다니시는 분이 뭐 거기 이사장님 무슨 뭐 전국 뭐 유치원 연합회 예, 가입돼 있는 원장님들한테 뭐 배신 때리지 마라 뭐 좌파다 우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린이 이 우리 자라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있어야 되나요? 저는 우리 그 교육자 로서의 입에서 좌파든 우파든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씩씩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뭐 좌파냐 우파냐 그런 뭐 대파냐 그런 소리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자라나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장난질을 하시는 한유총은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거 한 사람 때문에 뭐 비리가 있어서 뭐 생리대를 사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세금으로, 자기네 개인의 뭐 물품을 산다는 거는, 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유치원법이든 무슨 다른 법이든 어떤 비리가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 비리를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리대를 사고 그게 개인 용품 돈으로 개인 뭐 차를 사고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건 정말 개보다 못한 거죠. 이 걸어다니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장난질하시는 분들은 예,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예, 빨리 지구를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나서 예, 그냥 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쪽팔려서 어디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비리가 많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비리가 있는 분들은 지구를 떠나십시오. 예, 지구를 떠나라고. 예, 다시는 여기 예, 지구에 오지 마시고 예, 그러십시오. 예, 일단은 우리 자라는 아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예,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씨앗들, 대한민국의 씨앗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기들, 어린이들을 포로로 이렇게 노예로 붙잡아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건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이 모양 이꼴로 산다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어린이들이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는 건
이런 기성세대의 쓰레기 새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성세대가 말도 안 되는 뭐 좌파냐 우파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교육자 입에서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린이들이 뭔가 좌파인지 대파인지 개파인지 뭐, 무슨 뭐, 쪽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 제발,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국민 세금, 헛단 데 쓰지 말고, 우리 어린이, 잘하는 어린이들한테 좀 쓰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번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예, 한국 유치원 연합회, 총연합회라는 한유총을, 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하길, 예,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 한유총이 없어지길 그날까지, 예, 투쟁합시다. 파이팅 하자. 예. 그런 쓰레기 같은, 예, 연합회는, 한국, 예, 유치원 연합회는 있을 필요도 없어. 세금, 아니, 세금을 먹는 좀이야, 좀. 쌀을 먹는 좀같이 좀이야. 완전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이니까, 예, 저는 한유총은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외에 제가 화가 난 거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랑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라. 아니, 어린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냐, 소냐?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예, 한유총이 해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우리 한유총 없애자! 해체시키자!